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여자분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또 한국 시어르신 모시는 그런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뭐 베트남에서 오신 그 외국인들,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중국분들, 그리고 또 몽골에서 오신 그 여자분들도 시어르신 모시고 병원에 같이 와주셨더라고요. 저는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게 되고 감사한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국에 와서 또 남편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병원까지 와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언어가 굉장히 큰 장애잖아요. 병원에 오면 더 복잡하잖아요, 사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접수하고 뭐하고 또 상담하고 또 간호사분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특히 집에서 어르신 모시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우리 외국 분들이 저한테 댓글도 올려주시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아, 오늘은 꼭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 외국에서 오신 여자분들하고 좀 오늘은 소통하고 싶습니다. 힘드십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예.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 부모님 예, 모시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까지 걸려보세요. 또 치매에 뭐 기가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더욱더, 모시기 힘듭니다. 특히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어도 문제죠. 생활 습관도 문제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 살아온 그 환경이든지 살아온 그 생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게다가 굉장히 섭섭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대 차이도 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을 다는 아니지만 옛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며느님들, 그죠? 특히 외국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외국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예, 안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냥 한국 우리 할머니든지 한국 할아버지든지 이게 말씀하실 때또 연세 좀 드셨으니까 예,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그냥 화나면 화를 확 그냥 내실 때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럴 경우 많겠죠, 어르신들은. 예. 근데 이게 또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남편을 보고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남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그죠? 좀 말씀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하셨다 할까요? 좀 굉장히 화내시든지 좀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요. 그말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 되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몇달 전에 어떤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런 장소인데요. 그 외국에서 오신 그 중국분들, 여러 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슬쩍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굉장히 속상하시고 화풀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냥 끼리끼리 같은 뭐 시부모님 모시는 그런 친구들 같은데요. 아,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심지어 눈물 흘리신 그런 여자분들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냐. 예,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한테 영상 보시고, 아니, 어르신 모시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밥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뭐, 뭐, 그건데, 남편은 얼마나 힘드냐?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맞아요. 남편도 힘듭니다. 예,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월급 때문에 출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외국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국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더 쉽지 않아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말 못하는 그런 사정도 많아요.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드시고, 또 치매기도 있으시고, 또 치매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흐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하고 또 어제 하시던 말 완전히 달라요. 또 아침에 이러고 오후에는 또 딴소리 하실 수도 있고, 게다가 또 굉장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내시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요즘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공황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우울증도 많으시고. 그러다가 사실 이게 치매 자체가 노인성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그 폭이 굉장히 어때요? 어떤 날막 갑자기 막 화내시고, 갑자기 억울해지시고, 갑자기 또 눈물도 흘리시고, 그냥 그 비유 맞추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또 어르신들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시고, 만약 집에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꼭 하시고, 또 노인들이 심리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심리 변화, 왜 쉽게 우울증이 오는지, 또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모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래서 섭섭한 게밖에 없어요. 아니, 난 이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밥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물론 뭐 내가 뭐 주방장이 아니니까 내가 뭐 밥을 그렇게 맛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이래요. 끝까지가 뭐 이따 뭐 이따 발표성체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사실 그 좀. 그, 뭐, 기억력이 정말로 나쁩니다. 이게 연세가 80대, 90대 되시면, 70대 되셔도 아마 기억력이 팍팍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셨는데도 안 했다. 예. 약을 드셨는데도 네가 왜 나한테 약안 주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해드려도 그냥 처음 드신대요. 난 처음 먹는다. 이런 거는 처음이다. 예. 일주일에 몇번 드셔도 그냥 참이라고 하고, 그죠? 여기다가 만약 시댁 식구, 다른 식구 와봐요. 와보면 그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아, 왜 집은 왜, 뭐, 고등어도 이거 처음 드시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이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잘해드려도, 잘해드린 거는 별로 기억 안 하신 경우도 더 많더라고요. 예, 네, 섭섭한 점만 생각하시고, 그냥, 아니, 아니야, 뭐, 바쁠 때도 있잖아요. 바쁠 때 어떨 때는 시간을 뭐 놓쳐서 제 시간에 식사를 대접 못 해드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막장 보고 오면 또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저녁 시간이 좀 늦을 때도 있으면 엄청 더 그걸 또그 뭐지 시댁 식구들한테 막 전화하고 뭐 이럴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자칫하면 또 전화와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제대로 안 모셔? 그렇죠? 왜 어디 나갔다 왔냐? 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예. 그리고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모시는 사람하고는 뼈빠지게 일하고, 그래도 욕먹고, 예. 칭찬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시댁 식구들을 그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 자기 부모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이렇게 며느님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예, 부족한 점이 물론 있겠죠. 그러면 서로 좀 도와드리고, 좋은데 해주시고, 또 속풀이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더 힘이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셔봤기 때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내 부모 모신데도 내가 엄청 화나고, 뭐, 울분이 터질 때도 많은데, 외국 분인데, 그리고 자기 부모가 아닙니다. 예, 남편 부모님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본인들도, 그쵸? 좀,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요. 본인이 모실 때도 굉장히 좀더 쉬워지고, 예. 본인이 스스로 그 어르신들 더 이해하기도 엄청, 예, 쉬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연세가 갈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상태는 어때요? 점점 나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는 지금 그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치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뭐죠? 심해지고 뇌가 쫄아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그런 행동이든지 뭐든지 다 정상이 나고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변을 볼 때든지 화장실 가서도 엄청 그저 시끄럽고 또 옆에 사람을 엄청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또 시댁에서도 시댁 그뭐 이런 그뭐 가족들도 이런 점을 꼭 아셔야 되지. 괜히 가끔 한두 번와 봐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이불을 안 빨았지? 왜 이렇게 더럽지? 왜 냄새가 이렇게 나지? 그냥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겪어 보세요. 본인이 한번 자기 부모님을 집에다가 한 달, 1년 모셔 보세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치매라는 거는 다양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시고 그냥 집에 쉽게 말하면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만 해요. 가스를 틀지 말라면 가스 틀어놓고, 텔레비 틀지 말라면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트시고는 또 잠만 자고, 예, 식사하라면 또안 하고, 예, 또 그리고 또 식사도 드시고 나서는 또 배고프다 가시고.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배고프다 하시면 좋은데 화장실에 가서 설사하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문제를 많이 지금 만드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치매잖아요. 그리고 또 치매 아닌데도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쉽게 설사도 하시고 그냥 아무 데나 뭐쌀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생활 속에서. 근데 그런 것을 다 손이 가거든요. 다 씻어내야 되고, 빨아야 되고, 막 이런데. 그래서 모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오래, 그죠? 사신 분들도 아니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잘 아는 분들도 아닌데, 언어조차도 그렇게 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르신 모시는데요. 일단 우리는 좀, 예, 한국인으로서 좀 양해를 많이 좀 해주시고, 예,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다가 모실 수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모시지 못하겠다. 요양원 보내시든지 아니면 시댁 자기 남편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시댁 그 친척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잘좀 상의하셔서 예뭐 도저히 뭐 우리 이유가 꼭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나는 이거 정을 못하겠다 예 해도 해도 그죠?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괜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러면 뼈도 그죠 좀 상하지 않잖아 뼈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든지 쉽게 쓰러지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팔이 뭐 상처 뭐 받을 수도 있고 팔 빠지시고 별별 분들 다 계세요 그냥 집에 계신다 해도 본인이 그냥 의자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소파에서 일어나실 때도 이렇게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자칫하면 시댁에서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제대로 안 봤어? 응? 왜 이렇게 뭐 정형외과 가게 하냐? 그렇죠? 근데 또 시댁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예, 또 싸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 꼭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신다 해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어르신들은 이게 낮하고 밤이 이렇게 헷갈린 분들도 엄청 많이 계세요. 연시에 드시면 어때요? 잠은 많지 않다잖아요. 그러면 단 사람 잘 때는 또 거실에 나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물 마시고 막 이래요. 단 사람 못 자게 해요. 심지어 밤에 그냥 아주 큰 소리로 막 텔레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텔레비 앞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네. 근데 읽다가 또 정말로 혼자 계시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기부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렇다 해서 다 이렇게 뭐 케어가 잘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좀 서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무도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하지 마시고, 왜 한국 사람, 저 자기 부모님 모셔도 이런 일이 충분히 생깁니다. 예. 네. 저도 제 부모님 같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아마 한달 전인지 뭐 다리도 다치시고 그랬어요. 심지어 기부수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그뭐 제가 24시간, 제가 아무 뭐 정말 007이라 해도 24시간 딱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너무 여기 돼서 시대 식구들도 여기 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시고 아, 왜 이렇게 자기 부모면 이렇게 하겠어?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 그리고 정말로 또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성격이든지 예, 도저히 그시 어르신하고 안 맞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본인 대사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싸, 그냥, 예, 안 모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시면 싸우실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본인한테 오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모시고 그냥 뭐 금전적으로 돈을 들여서 뭐 요양원 보내시든지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시는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은요, 여기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남편이 강요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좀잘 소통하셔서 예, 잘좀 해결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나중에 어때요? 큰 화근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남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에요. 어르신들은 일단 뭐 이런 이야기 같이 뭐 하긴 좀 어렵잖아요. 남편하고 잘 상의하시고 시댁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 이걸 좀잘좀 해결을 하시고 서로 피해 보지 마시고, 서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예, 어르신들, 그냥 늙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쉽게도 충격을 받으시고, 쉽게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뭐 한두 마디 잘못 이렇게 전달을 하시든지, 예, 뭐, 말씀을 하다가 말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더큰 상처가 될수 있고 자칫하면 온 가족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꼭 미리미리 아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용기 내시고 예,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잘 모셨잖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도저히 본인 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드실 때는요. 과감히 말씀하시고 예, 그것이 예, 본인한테도 굉장히 덕이 되시고 또 시댁한테도 그게 굉장히 덕이 되십니다. 한 가지는 또 본인들도 꼭 아셔야 될 것은 치매 어르신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계시잖아요. 엄청 큰 스트레스요. 본인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예,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점을 미리미리 그쵸 본인이 아시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모시고 잘 행복하게 살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데,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서로가 뭐안 맞는다. 안 맞으면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고 모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게 효도라고 봅니다.
괜히 모셔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 정말 그냥 쉽게 말하면 주먹질도 할 수도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로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손도 막될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래가지고 거기 맞아가지고 화내시고 싸우고 이러면 또 시댁에서도 그것도 오해하시고 더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시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딱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우리 외국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삶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도, 그죠? 참 안쓰럽잖아요. 그죠? 저 남편을 좀, 봐서도 부모님 잘 모시고 싶죠? 예. 하지만 또안 된다면 또안 된다고 하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